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강의가 되려면 제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정보가 있거나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웃게 되거나 혹은 가슴 뭉클하게 되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나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최근에 강의한 이 단양교육지원청 신규 선생님들 강의했던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그 구글 설문지를 그쪽 그 강의 요청하는 측에다 보내드리고 사전 질문을 받아서 그걸 그렇게 강의의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왜 지금 학부모와의 소통 강의를 하게 됐느냐? 요그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죠. 학부모 민원 증가로 이렇게 지금 많은 교사들이 12.5%, 그러니까 적어도 교사 역량의 12.5%는 학부모와의 소통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학부모님들과 관련해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교사가 언어의 실수를 하신 건데요.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이거는 그리고 덤빈다라는 건 이게 평가가 들어간 말이죠.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에요. 학부모와의 말씀을 나누실 때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사실만을 전달해라.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부모도 받아들이는데 덤빈다, 눈을 동그랗게 뜬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기도 하죠. 이 대목에서 이제 아니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뜨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웃으십니다. 즉 재미와 정보를 갖춘 거죠. 요거는 깜짝 놀랄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입니다. 정말 큰일이다. 이거 노래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공부하자. 네. 이건 이제 이미지를 이 밧줄이 알고 보면 그 실로 연결된 거다 하는 그래서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강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정보죠. 교사가 명함을 갖자고 말을 하면 교사들, 선생님들은 교사가 무슨 영업사원이냐, 명함은 왜 필요하냐, 그런 기존의 상식과 반대되는 그 상치되는 이야기를 할때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께 첫날 명함을 하더니 이런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읽죠. 자, 선생님들 같이 읽어 보실까요? Read aloud라고 해서 같이 낭송하는 거는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담임 선생님께 첫날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왜 교사에게 명함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실습, 체험이 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정보. 여기 보면은 저의 부모님은 장사하다가 뭐 5학년 때 부도를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쓰냐. 그 당시가 IMF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로 인해서 별거나 이혼을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게 귀띔을 해달라. 그럴 때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그 정보, 깜짝 놀랄 정보죠. 그래서 선생님,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으니 부모님들도 그런 거 커밍아웃 하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총회 참가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상식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 개별 면담을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급해서 담임과 개별 면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3월 달에 다 뭐 삐리릭 소리가 났는데 제가 원인을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개별 면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셔라. 그래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냉랭한 상을 식음료를 준비해라. 학급 운영비로. 이거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지 않던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커피포트도 담임교사는 커피포트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책상을 가운데로 마주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이런 책상 배치 못 보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정보가 되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 준비하지 않은 퀴즈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상품 드릴 수 있죠? 준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다?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건 영어 제 말이 아니고 영어의 not to prepare is to prepare failure.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기념 촬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무척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시죠? 예. 이 중에 몇 분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 5총의 영상, 여기 클릭하면 영상이 나옵니다. 예. 일상적 소통, 정보. 또 깜짝 놀랄 정보 드립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이슈가 됐어요. 교사들이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더니 주말에도 전화 오고 야밤에도 전화 온다. 이래서 국민청원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란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부분이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애들 데리고 야외 생활하고 실내에서도 그렇다. 가령 애들이 실내 하시고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을 때에 그럴 때 어머니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연락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미, 감동, 정보, 재미있느냐, 그렇죠? 감동적이냐, 정보, 눈에 띌 만한 정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이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것도 보통 학교에서 상담을 할때 교무실에서 하잖아요. 근데 교무실이 참 도떼기 시장 같은 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학부모의 개인적인 정보를 주변 선생님들이 인지하게 된 누구 어머니시다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조용한 공간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존의 일들과 배치되는 그리고 학생에 관한 기록을 원본을 줄 것인가, 사본을 드릴 것인가? 원본 드렸다가 사안 발생 시에 어느 학부모님이 그걸 증거를 버리려고 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눈에 띌 만한 정보가 있는 거죠. 다 이것도 기록을 학부모 면담할 때 기록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역시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굉장한 이슈. 가해 피해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라는 얘기를 담임의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의 반발 커다란 반발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아니야? 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대법원 판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획기적인 정보가 없을 때 그런 슬라이드는 한 매에다 놓지 마시고 그냥 앞뒤 붙여서 그냥 조그맣게 해서 그냥 구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슬라이드 하나 속에 적어도 이게 재미있느냐? 감동적이냐, 혹은 정보 눈에 띌 만한 오 그래 내가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런 그것이 담기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파워포인트 구성을 재미 감동 정보라는 관점에서 스크린 해보셔라. 그래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정보 특별한 정보도 없으면 그냥 완전 한 줄로 줄여버리든지, 그건 앞이나 뒤 슬라이드에 슬그머니 끼워 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